네, 코스닥 얘기죠. 바이오가 사라진 그 자리에 2차 전지와 게임주가 지금 선점했다라는 이슈인데요. 좀 이슈 정리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. 네,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뭐 머크사든 화이자든 또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오히려 바이오주들을 좀 약세를 좀 이끄는 게 있고요. 또 하나가 그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좋아진 거라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주 하면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 하나만 그렇죠. 성공을 해도 대박이다. 네. 뭐 향후 뭐 10년 이상, 20년 이상을 먹을 수 있다. 네. 그러니까 그 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른 섹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시장이 좀 변화가 되면서 뭐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라든지 네. 뭐 NFT라든지 네. 혹은 뭐 그전에는 뭐 그 2차 전지, 네.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새로운 그 시장의 성장 모멘텀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자금 좀 약간 핫한 자금들이 이런 쪽에 좀 분산되면서 또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저는 뭐 바이오주들 또 연말 연초에는 또 항상 또 기대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뭐 임상 시험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또 반대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바이오주들 뭐 모든 바이오주가 다 좋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전히 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약간 이제 CMO 쪽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.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신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네릭 관련해가지고 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서서히 조금 뭐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특히나 코스닥 지금 탑5만 봐도 지금 그런 양상이 흘러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셀트론 헬스케어를 빼놓고는 에코프로비엠, 펄업스, LNF, 카코게임까지 모두 다 2차 전지 게임 지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. 특히 LNF 뭐 상승력이 뭐 대단했고요. 위메이드도 그렇죠? 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LNF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초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슈가 좀 있으면서 많이 올라온 것이고 그 위메이드라든지 뭐 SM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하반기 네. 한 3분기 이후 그러니까 3분기 후반 정도서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.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 과거에는 그냥 뭐 단순한 흥미 위주 이런 거에 좀 집중되었었다라면 포커스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네. 이제 실생활이라든지 뭐 사무 업무 이런 부분들도 이어 확장되는 개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NFT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게임 회사들이 자기네 원래 기존의 사업 모델 게임이라는 모델에다가 좀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좀 성공한 케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핫하게 반응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, 섹터는 어떤 테마 쪽을 보고 있습니까? 네, 저는 바이오 테마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메타버스든 NFT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시장을 좀 이끌어 가려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IT 관련된 기업도 계속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최근에 보면은 이제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네. 움직이는 기업들 보면은 약간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처럼 약간 IT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결국 네. 하드웨어가 받쳐줘야지 소프트웨어도 그렇죠.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. 특히 최근 들어서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장이 그렇죠. 되면서 네. 주목을 받고 있고 테슬라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뭐 시가총액 1000조 그렇죠. 이상의 네. 네. 그 주가 상승을
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또 반도체 섹터도 좀 보고 계신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요. 네,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든 NFT든 우리가 NFT 관련해서 어떤 그 게임에 접목시킨 것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섹터에서 어떤 NFT를 도입을 하든 조금 더 기존보다 좋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사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뭐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게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게 참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은 약간 이제 시범 서비스 형식으로 이용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이제 사무 영역이라든지 일반 생활 영역을 확대될 거라는 것이죠. 그렇게 됐을 때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DDR5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접목되는 것들이 내년에 새로 도입될 윈도우 11 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적화된 하드웨어이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이 IT 쪽을 조금 더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증가시킬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또 엔비디아가 급등한 이유도 그 GPU가 아무래도 메타버스 그렇죠. 상황에서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많이 지금 좀 급등한 것 상황처럼 연관해서 반도체 쪽도 함께 보고 계신다는 말씀. 자, 그럼 이 안에서 가장 또 선호하시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? 네, 저는 일단은 뭐 최근에 바이오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저도 한두 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2차전지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. 네.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급망 충격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자동차 생산 업체들한테 관심도가 있고 네.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야지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는 관련된 실적 하나도 없어요.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일부 좀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도입했다고 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네.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작년 말 연초에 많이 올라오면서 이거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예상했던 것을 계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아 이것이 고평가가 아니구나 적정한 주가가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이 3분기 실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저는 그 성장 모멘텀 자체를 실적으로 좀 확인시켜줬다는 게 투심을 다시 자극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, 그러니까 뭐 리비안이야 뭐 차량 판매가 이루어진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관련된 부품의 매출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전 단기 이슈가 좀 선반영된 그러니까 NF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최근 들어서 테마성으로 좀 잦아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새로운 이런 핫 단기 자금들이 다시 한번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이미 좀 들어온 것도 있고요.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, 대장주들 흐름은 어떻고 또 최근에 이제 소재 부품단에서 훨씬 더 상황이 좋은데 좀 양분해 가지고 기술적인 좀 분석도 좀 해 주십시오. 네. 일단 저는 뭐 몇 개 종목을 좀 선정을 좀 네. 해 봤는데요. 일단은 뭐 에코프로를 좀 일단 먼저 볼까요? 먼저 봐야 네. 되겠죠.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부분들이 좀 네.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전기 2차 전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이끌게 된 원동력도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뭐 11월 들어서 주가가 뭐 한 거의 한 40%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지만 네.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는 좀 기간 조정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리비안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보신다면 부품주들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네.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뭐 전기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특히 국내에서도 주요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. 최근에 약간 고점에서 약간 뭐 약간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고점 매물 부담감은 있지만 충분히 이 정도 돌파시킬 수 있는 힘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도 충분히
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.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제 저는 후성도 아까 에코프로처럼 뭐 성장 모멘텀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죠. 어쨌든 소재 쪽에 좀 강하다라면 완성 업체 쪽도 그런 부분들을 받쳐주기 때문에 소재가 강한 거거든요. 만약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이 안 된다라면 소재주들이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최근에 다시 원통형 배터리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 SDI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삼성 SDI가 지금 최근 주가 상황은 훨씬 좋고 또 외국인들 수급도 좀 받쳐주는 걸로 보여집니다. 자,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이 궁금하시는데요. 네, 저는 일단은 뭐 오늘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아니 전기차 부품주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차트 흐름을 본친다라면 전기차 부품주는 약간 그 편차가 좀 심합니다. 네. 추세가 살아있다기보다는 단기 이슈에서 조금 급등락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실제 매출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약간은 좀 생각했던 것 적기 때문이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2차 배터리라든지 소재 이런 쪽으로서 계속해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한 게 SKC입니다. SKC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사업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질적 성장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러한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투자자들한테 확인시켜준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관련해서 공장이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완공을 좀 해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동박 시장에 대해서 독보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투자를 해도 앞으로 성장하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실리콘 응극제가 새로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어떤 먹을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거 지금 당장 이쪽에 대해서 뭐 엄청난 매출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최근에 보시면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른 뭐 기업들과 비슷해요. 조금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좀 출현되고 네, 있는 거 본다면 네, 뭐 약간 뭐 7%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매물대를 돌파시키려 하고 있는 이제 막 초입이다. 그러면 저는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네. 일단 총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손절가는 어찌됐든 뭐 최근에 형성되었던 16만 5천 원 정도가 잘 지켜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면 저는 큰 리스크 없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볼 때 SKC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.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머선 1위고 함께하신 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